안녕하세요. 특별한 포트 대결의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월수팀 안에서도 정말 치열한 개인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황 살펴보기 전에 게임 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출연 시 제시하는 한 종목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제시한 매수가로 다음 거래일부터 포트에 편입이 되는데요. 시초가가 이 매수가보다 작다면 시초가로 포트에 편입이 됩니다. 한 달 동안 대결이 펼쳐지고 구수익률은 종가 기준으로 합산이 됩니다. 또 더욱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유의사항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손절가, 목표가 제한 없이 수정이 가능하고요.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5개월 이후에 편입이 가능한 점 체크해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매니저가 1등을 달려나가고 있을까요? 화면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 매니저 순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1위의 백인현 매니저 34.74%로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고요. 2위에는 김응태 매니저 28.94%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하고 있는 김병진 매니저 22.75%로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또 빠르게 날려나가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김응태 매니저의 인벤티지를 새롭게 1위에 올라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아쉽게 순위에 못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18.63%로 1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일단 유한양행과 효과가 3개월까지 유지가 되는 이 비만약을 공동 개발 중이라고 하죠. 오늘 이 부분이 부각이 됐고요. 2위에는 백인현 매니저의 D&D 파마텍 15.33%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에는 이 비만 치료제를 뚫고 ESS 관련주가 또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김병진 매니저의 한중 NCS 14.43%로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변동사항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D&D 파마텍 익절가 터치하면서 3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요. 김병진 매니저의 NCS는 이틀 만에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6만 500원으로 목표가 수정합니다. 김응태 매니저의 세명전기 목표가 달성하면서 편출됐고요. 인벤티지 경우에는 목표가 달성하면서 수정 찬스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현황까지 살펴봤고요. 특별한 포트 대결 살펴보기 전에 7월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월수팀과 함께 특별한 포트 대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굉장히 크게 잘 달려가지고 있는데요.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하나씩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인현 매니저 바이오플러스도 12% 수익률을 보고 편출을 시켰고요. D&D 파마텍 15%, 한국콜마 7%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아까 전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D&D 파마텍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조금 더 편리하게 먹는 방법이 지금 시장의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D&D 파마텍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향후 부각된다라면 최근에 신규주이기도 하고 최근에 기간 수급도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간 수급이 약간 이탈하긴 했지만 그동안 들어왔던 기간 수급이 꾸준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바로 직접 매물대를 못 뚫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때가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테마 끝나지 않는 한 D&D 파마텍도 추가적인 우상향 가능성 있다. 그리고 홀딩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조정 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D&D 파마텍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 이슈가 끝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유지하겠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조범수 매니저의 종목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시스템, 그리드위즈, 풍산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하나시스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좀 아쉽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좋은 흐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네, 아쉽게 윗꼬리와 오늘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공시권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청궁 레이다 관련해가지고 공급 계약이 또 체결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48%에 가까운 수주권이 나왔고요. 10년짜리 계약입니다. 네, 상당히 좋은 계약 공시까지 나오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줬는데 아쉽게도 일단 시장의 차익 분위기에 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꾸준하게 저희가 이제 눌린 구간에서 이런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죠. 눌린 구간에서 이렇게 노려보시면 다시 계속해서 우상향 반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니까요. 하나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앞으로 미국에 있는 조선소, 그리고 앞으로 우주항공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위주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 ESS 관련주들이 호재권 뉴스, 삼성전자권과 관련된 뉴스와 함께 좋은 모습을 만들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장마판 들어가면서 네, 마찬가지로 윗꼬리로 밀렸습니다. 그리드 위주는 2등보다는 좀 3등에 가까운 오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2, 3등에 가까운 흐름이었는데 네, 아쉽게도 좀 윗꼬리 말면서 밀렸기 때문에 그리드 위주는 요 단기 며칠간의 좀 흐름 좀 지켜보면서 전략 좀 바꿔서 다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범수 매니저의 종목들, 한화 시스템 그리고 그리드 위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들도 들어봐야 되겠죠. 지금 굉장히 잘 달려가지고 있고요. 한중 NCS는 14% 수익률까지 보여줬습니다. 관련 전략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중 NCS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방송 코너가 스치면 상한가인데 네. 이거 이번 주에 딱 스쳤는데 바로 상한가 오늘 갔습니다. 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스쳤는데 이번 주에 살짝 스친 종목인데 이게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왜 상한가를 들어갔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국내 최초로 또 순행식 ESS 관련된 기술력을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래에 이제 주가가 테슬라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요즘에 주가가 가는 이유는 ESS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도 이제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ESS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또 핵심이 될 거고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ESS에서 왜 이 순행식 쿨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냉각 시스템을 조절 못하면 배터리 수명에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국내 또 유일의 양산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보였고요. 저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를 51,500원으로 잡도록 하고요. 목표 주가를 오늘보다 더 높은 상한가 간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65,0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가 스쳐 지나가니까 상한가 가는 종목이었습니다. 한중 NCS 익절가는 51,500원으로 제시해줬고요. 다음 2차 목표가는 65,000원까지 바라봐도 좋다라는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 백인현 매니저,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또 저는 역시 화장품 관련 종목 가지고 왔고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토니몰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기초랑 색조 화장품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사실 이제 최근에 7월달 들어서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거고 제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이 7월 11일날 발표되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기대해 볼 만하고 그리고 7월 16일 날에 미국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되는 쇼핑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더욱 많이 팔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되고 일단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과 미국으로 수출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있고요. PPT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같은 경우 메가코스가 있는데 메가코스가 ODM, OEM 업체입니다. 최근 제가 화장품 관련해서 한국콜마를 추천드렸는데 한국콜마도 ODM, OEM 업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토니모리의 자회사인 메가코스도 굉장히 실적이 지금 2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증권사 전망으로는 한 15억 정도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400% 급증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이소랑 올리브영으로 지금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다이소에 공급하고 있는 레티놀 계열 화장품이 계속해서 품절 사태라고 합니다. 그만큼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쪽에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매장 개수가 400개대에서 700개대로 계속해서 늘려간다라고 하니까 올리브영의 매장 개수가 늘어날수록 우리 국내 화장품이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장점에서 지금 토니모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차트 보시면서 제가 매매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니모리 보시게 되면 11,840원 종가로 마감이 되는데 일단 최근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가는 11,500원 정도로 낮게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까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직전 고점인 17,000원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14,000원대까지 잡도록 하고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인엽이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뷰티 미용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백인엽 매니저였는데요. 오늘 편입 종목은 바로 토니모리입니다. 매수가는 11,500원,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충분히 17,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백인엽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백인엽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범수 매니저의 종목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도 흐름 좋았던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급도 좋고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종목일 것 같아요. 오늘 종목은 LS일렉트릭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주예요. 전선주 최근에 많이 눌림 구간도 많이 나왔고 반등 시도하는 모습들도 많이들 보셨다시피 LS일렉트릭을 굳이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앞으로 8월 MSCI 편입 가능성이 상당하게 높은 종목입니다. 시총도 이미 기준치에 대해서 이미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 지표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MSCI 패시브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꾸준하게 최근에 금투 외국인 기관 전체적으로 다 좋은 수급 들어오는 중입니다. 수급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현재 네, 4거래일 연속적으로 기관 외국인 측에서 네, 대량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LS일렉트릭 특히나 LS그룹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력기기 시장 속에서 북미 시장에서 이미 공급사를 보유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북미에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시장에 대해서 전력기기들 확장 수요에는 최대한 수요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LS일렉트릭 최근에 다른 종목들 특히나 전선주들이 고가권에서 가격 조정으로 들어갈 때 LS일렉트릭은 가격 조정도 아니고요. 네, 고가에서 횡보 형태로 기간 조정을 가졌습니다. 이런 종목이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도 충분하게 저는 244,000원 5월 29일자 고가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전략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218,000원 말씀. 조금 오늘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 보고 말씀드립니다. 218,000원으로 들어가고요. 목표가는 네, 지난 고점 넘는 250,000원. 손절가는 18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MSCI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모멘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조범수 매니저의 편입 종목은 바로 LS일렉트릭이었습니다. 매수가는 218,000원, 목표가는 250,000원, 손절가는 180,000원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더 많은 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 많이 찾아가 보셔서 더 많은 인사이트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치면 상한가 가는 종목을 가지고 오는 김병진 매니저,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김병진이 스치는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스치면 상한가의 종목은요,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근래에 주가가 많이 갔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왔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더 갈 겁니다. 저는 더 간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이미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지를 한번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뭐 100조가 넘는다, 향후에 180조 이상 된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만큼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의약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아시다시피 일라이 릴리가 존슨앤존슨을 제치고 또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오른쪽으로 보시면 투여 횟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투여 횟수를 보면요, 다 1회 주사가 주 단위로 맞거나 하루 단위로 맞아야 되죠. 비만 치료제는 비만 치료제인데 이거 매일매일 맞거나 한 주 동안 뭐 맞고 또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달 제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펩트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PAGA라는 생분해성 고분자의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원료, 이게 이제 GLP-1 유사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료를 특정 조건에서 건조시킨 다음에 미세 입자로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피하 주사로 바꿔줄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거를 1개월 지속형으로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집에서 맞을 수 있게끔 피하 주사로 바꿔줄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물질 계약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삭센다나 이런 것들과 특허가 풀리게 되면은 관련돼서 계약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수 가격은 내일 시초가로 잡겠습니다. 내일 시초가로 잡고요. 목표 가격은 8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62,000원으로 잡고 강한 종목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펩트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8만원, 손절가는 62,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펩트론이 오늘 장중에 사실 고점 대비 좀 떨어지긴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좀 조정이 살짝 온 건가요? 아무래도 이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겁이 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분석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네. 아, 이 종목은 좀 자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도 저는 베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가 상당히 자신 있어 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펩트론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병진 매니저의 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포트 대결 각각 종목들 하나씩 들어봤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 미용에 상당히 강한 분이시죠. 토니모리를 가지고 왔고요. 매수가는 11,500원,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해줬습니다. 또 조범수 매니저, LS1 일렉트릭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218,000원, 목표가 250,000원, 손절가는 180,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김병진 매니저, 펩트론 가지고 왔죠.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80,000원, 손절가는 62,00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포트 대결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탑5 가보도록 하겠습니다.